사도행전 22장 바울이 이제 체포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체포당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또 청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라는 말, 번역보다 오히려 뭐가 낫겠어요? 해명. 예, 뭐 해명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도 영어 번역도 defens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울이 올라가서 한 청대를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뭐 안토니오 요새 어제 우리 봤죠. 아마 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야 이 사람이 벌써 이게 논조가 상당하다는 거죠. 네.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제 자기 이야기하면서 나도 율법주의자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가말리엘이 몇 장이 나오죠? 6장이요. 예, 6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사도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하니까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안다.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자. 예, 요 이야기를 어디서 했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가말리엘보다 더 심한 그 어떤 좀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 이 다메섹 법으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제 신문한다든지 형벌 못 받게 하는데 이 사람 어디 데려온다고 본국으로 송환을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6절. 네. 언니 앞에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예예. 여기 지금 이게 다메섹으로 갔다. 이 이야기에 다메섹을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형벌받게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정오에 가는데 빛이 이게 지금 바울이 육성으로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세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그 자기가 한때 장님이 됐다는 거, 이 빛에 의해서. 네. 야, 그리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님이 나타난 그 빛에 우리가 어떻게 장님이 되냐.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참 어떻게 장님이 된 참 그 묘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12절. 율법에 따라 네.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이 아나니아는요, 이 이름의 뜻이요, 여기 이 아나니 한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로운 여호와, 이제 이런 말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네, 자, 지금 이게 바울이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또 예루살렘 나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들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 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내가 너 보내겠다. 네가 복음 전할 사람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요뭐 있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자, 소리질러 이르되 요 말하는 것까지 왜 지금 요까지만 들었습니까? 지금 뭐가 그냥 꽉 해가지고 그냥 신경을 건드렸어. 이게 왜 신경을 건드렸어요? 이방인 말이 나오니까. 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이개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 우리 말. 지금 저들이 말하고 그 예, 떠드는 저들이 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들이 이방인들하고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장사하면서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막또 난리 났는데,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예, 날리니 완전히 막 그래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자, 이게 지금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했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가줄로 매 가지고 한번 쭉 펴려고 했는데, 이 로마 시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을 안 했어요. 여지껏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갇혔잖아요. 예. 복음 전하다가. 그때도 이제 갇히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면 안 갇혔을 건데, 그때는 그냥 말안 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로 맞기 전에. 맞기 전에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왜 그랬냐라니까 이제 바울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로마 시민이라 이러니까 다음 장에 가면은 산헤드린 공회 가서 자기 또 이게 이제 그 변명을 하죠. 변명이란다. 해명을 해명, 하죠. 예. 그래서 뭐랬어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지금 왜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나왔겠어요?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영화로운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아,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귀하다. 바울은 뭐냐니까 이게 나면서부터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천부장의 시민권보다 더, 더 그쵸. 예. 신문하려던 사람들을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이거 이제 아유, 이러면 이게 큰일 났네.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제도 안정하고 예.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그제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이 이제 죄수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인의 취급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가는 게 나오죠. 바울이 이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벌써 밀레도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느꼈고요. 나중에 가이사라 와서도 두로에서도 그랬죠. 두로에서 제자들이 그랬고, 가이사라 와서 빌립 집사 집에서도 누가 왔어요? 아가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묘책이 있었겠지요. 만약에 내가 잡히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것이다. 뭐그 생각까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큰 시민권이 있어서 이 일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